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자, 뉴스 3 들어갈 텐데 첫 번째 소식은 어떤 내용인가요? 네, 우리 그 어제 3000포인트 우리 전민기 팀장하고 오늘도 축배를 이렇게 둘 수 있을까? 네. 뭐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밀렸어요. 아쉬워요. 네. 밀렸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제도 아침부터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샀거든요. 근데 네.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그 산 그 금액이 뭐 예탁금 뭐 우리 또 순매수 이런 거 합치면 거의 100조가 들어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뭘 샀냐 본 거예요, 우리가. 그 예전에는 우리 개인 투자자 그러면 야, 무슨 개별 종목도 뭐 조그만 코스닥 기업 뭐 이런 거 많이 네네. 산다 이런 인상이 있었는데 올해요. 개인들이 유가증권 시장에서 47조 4천억을 샀고 코스닥 시장에서 16조 3천억을 샀는데 그럼 합치면 63조를 샀잖아요. 네, 그죠? 그러네요. 63조 7천억 원어치를 이렇게 쭉 분석을 해본 건데 네. 제일 많이 산 게요. 삼성전자입니다. 아. 순매수 금액, 팔기도 하고 사기도 했을 때 순매수 금액으로 5천억이 넘는 종목들을 쭉 줄을 세워보니까 삼성전자가 9조 5천억으로 1등이고요. 삼성전자 동생이죠. 삼성전자 우선주가 6조 1천억. 그러니까 사실 삼성전자 우선주 포함하면은 네. 15조 이상 산 거가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굉장히 많이 샀고. 그리고 다음에 이제 현대차 2조 6천억, 네이버를 2조 샀고요. 은행주 중에 시총 1등이죠. 신한지주 1조 3천억, 카카오 1조 2천억, SK그룹의 지주회사죠. 1조 2천억, 한전 1조 1천억, SK하이닉스 8,700억, KTNG 가장 배당 많이 주는 대표적인 배당주죠. KTNG 7,200억. 그다음에 SK텔레콤 6천억, KB금융 5,900억, 현대모비스 5,600억 이렇게 샀다는 거예요. 네. 뭘 느껴지세요? 내가 이렇게 쭉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불러드렸는데 우리 큰 기업 위주로 산 것 같네요. 네. 큰 기업 네. 혹은 그 뭐 같은 얘기입니다만 그 업종의 대표주들. 대표주들을 샀다는 거죠. 그게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네. 안정적인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 이 대표주를 샀다라는 거는 네.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아, 내가 이렇게 대표주라는 건 뭐 100% 등치 관계는 아닐 수 있지만 우량주라는 거죠. 네. 네, 우량주를 투자한다라는 거는 좀 편한 투자를 한다는 얘기고. 아, 편한 투자. 네. 아니 막 불량한 주식이야. 아, 주가는 막 급등락하고 있는데 그건 잠 못 자잖아요. 그렇죠. 근데 삼성전자를 사놓고서 막 밤에 있잖아요. 삼성전자 어떻게 됐지? 막 외신 쳐다보고 막 뉴스 그런 분은 주식 하시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아, 그렇죠. 그런 분들은 빨리 저희한테 전화 주셔서 네. 우리 이번 주 토요일 날 업로드 됩니다만은 서울대학교 윤대현 교수님 같은 분하고 상담을 네. 하셔야 돼요. 그래요. 그 정도는 사실 너무 불안해. 그건 너무 불안한 거지. 네, 그럼 내가, 주식 아예 하면 안 돼. 내가 삼성전자를 네. 사놨는데 막 불안해. 네. 그럼 막 이런 거는 정말 그 우리 윤대현 우리 녹화해가지고 이번 주 토요일 올라가거든요. 네네. 아, 그 윤대현 교수님 참 대단하시더라고. 마음이 너무 편해져. 그분 옆에 있으면. 그래요. 예. 그래서 그런데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그런데 예전에는 어떤 투자를 하셨냐면 나도 처음 들어보는 그런 주식에 그냥 막 순매수 몇 위에 들어가 있어요. 그때는 왜 그랬던 거예요? 지식이 그래서 이제 없었나? 그 말씀을 드릴 건데 그런 주식은 저도 말이죠. 저도 예를 들면 뭐 시가총액이 낮다고 다 나쁜 주식은 아닌데 막 이 변동성이 큰 주식을 사면 저도 방송 중간중간에 한번 보게 되더라고요. 불안하죠. 예. 네? 그리고 불안 플러스 기대 이런 것들이 막 교차하면서 그죠? 그렇구나. 그런데 지금 제가 불러드린 최소한 이 열 종목들은 오늘이나 내일이나 모레나 망할 이유는 거의 없는 그죠? 그 대신 뭐 어떤 재료가 나와도 주가가 뭐 20% 15% 움직이는 그런 종목이 아니고 삼성전자 아무리 좋은 재료가 나와도 한 3, 4% 오르면 와 많이 올랐네 그리고 네. 삼성전자가 만약에 3, 4% 빠지면
뭔 일 있어요? 이 정도 반응이 나오는 그런 회사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네. 이런 투자들을 굉장히 많이 늘리셨다 이런 거고요. 네. 그리고 코스닥 4개 종목이 전체적으로 보면 50위권 안에 들어가 있는데 셀트리온 헬스케어, 뭐 카카오 게임즈 이런 것들도 어쨌든 순매수 50위권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업종 대표고 코스닥 시가총액 거의 수위를 다투는 회사들이죠. 그런데 네. 아까 우리 전 세미가 예년에는 안 그랬어요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네. 2019년에는 뭘 제일 많이 샀는지 제가 불러드려볼게요. 네. KTNG가 있어요 일단. KTNG 이거 뭐 우량하죠.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는 바이오주가 2등이었어요. 네. 개인 순매수. 그 다음에 아난티. 아난티. 네, 그 호텔하고 그. 네? 비싼 호텔 아니에요? 아, 골프장도 있고, 네, 골프장도 있고, 뭐 골프장도 있고, 뭐 레저, 이게 대북 예. 관련주거든, 대북 관련. 아, 대북 관련주. 네, 대북 관련주에. 그다음에 SK텔레콤, SK이노베이션, 이마트, KT, 헬릭스미스가 있어. 헬릭스미스. 그럼 뭐 하는데요? 이게 정프로가 사서 엄청 물려가지고 고생했던 바이오주죠. 아, 그래요? 우리가 통상 헬이라고 부르는. 아, 웃으면 안 되는데 네. 죄송합니다. 네, 롯데쇼핑, 기업은행, LG화학,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아시아나항공, 메지온. 네, 메지온이라는 것도 이제 그쪽이죠. 바이오 회사죠. 네. 에코프로비엠, 에이프로젠, 우리금융지주, 현대제철, 포스코케미칼. 그러니까 와. 올해하고 작년 순매수하고 재작년 순매수하고 상당히 많이 다르죠. 네, 아예 네. 싹 다른 것 같아요. 느낌 자체. 없죠. 네. 보세요. 엄청난 변화가 있었던 게 삼성전자가 없어요. 삼성전자가 개인 순매수에 아예 없다. 그건 개인들이 오히려 팔았다는 얘기가 돼요. 왜냐하면 예. 기관이나 외국인이 샀을 테니까. 그런데 그게 올해 들어서 삼성전자, 삼성전자 우선주, 현대차, 네이버, 신한지주, 카카오, SK, 셀트리온 헬스케어, 한국전력, SK 하이닉스, KTNG, 카카오 게임스, SK텔레콤, KB금융, 현대모비스, SK이노베이션, S-OIL, 기아차 이렇게 나간다. 네. 굉장히 큰 변화죠. 아주 큰 변화. 자, 그러면 반대로요. 개인이 순매수했다는 건 외국이나 기관이 팔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런데 개인이 이걸 언제 사고 언제 팔았냐도 되게 중요한데 삼성전자 순매수의 상당 부분이 작년 3, 4월에 일어났다. 아. 엄청나게 빠질 때. 그 경험 때문인가요? 예전에 이제 이건 언제가 그렇죠. 오를 거다라는 그렇죠. 그런. 아니, 그렇죠. 예. 예. 그리고 기관들은 그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사실 이제 내부의 어떤 운용 지침 같은 게 굉장히 강하게 작용하거든요. 그래서 얼마 이상 빠지면 눈물에 손절매를 쳐야 되고 그래요. 아. 개인 투자자들은 뭐 우리가 뭐 그런 룰을 지키는 스스로 지키는 분들도 있으나 오히려 융통성 있게 대응을 할 수 있었다는. 네. 그래서 어쨌든 주가 지수 3천을 어제 경험했습니다만은 그 3천이라는 숫자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식 시장을 대하는 여러분들의 태도 그리고 주식 시장에 대한 어떤 장기성 그리고 우량주에 대한 믿음 이런 것들이 물론 이런 주식들이 계속 올라갑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네네. 주식은 오래 할 거고 좋은 회사 배당을 하는 회사 이런 회사를 장기간에 보유해서 내가 그들과 같이 사업을 한다. 네. 아, 동반자고 동업자다. 이런 생각으로 주식을 고르시면 조금 더 편안하고 밤에도 숙면을 취하실 수 있을 거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좀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투자 하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맘카페에서 이제 제 아내도 이야기하는 게 거기서 이제 맘카페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주식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한대요. 네. 근데 이제 삼성전자 같은 거 그냥 조금씩 적금 붓듯이 사가지고 나중에 애들한테 물려주자 맞아요. 이런 목소리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저도 이제 연세 좀 있는 분들이 예전에 모시던 상사분들 뭐 이런 분들이 네. 혹은 이제 저희 집사람 선배 뭐지 아주머니들 있잖아요. 네. 막 이렇게 해서 전화가 와요. 예. 그럼 제가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뭐라고 하세요? 뭐 사야 되냐? 내가 종목을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잘 알지도 못하는데. 예. 아이들 졸업시키고 취직시키고 싶은 회사에 투자하세요. 야, 그 네? 와. 정말 마음 편하잖아. 어디에 취직시키고 싶은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 예. 옛날하고 많이 다를 걸? 옛날에 우리 때는요. 어디에 네. 최고인지 아세요? 어디에요? 삼성물산. 삼성물산. 상사 있잖아. 주대우.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지나가다가 또 포항제철. 포항제철. 포스코. 예. 이런데, 그죠? 예. 이런데였는데 지금 어디에요? 지금? 지금 뭐 삼성전자. 삼성전자 뭐 예. 당연하고. 예. 예.
지금 게임 뭐 회사 같은 네이버 카카오 네이버. 그런 데 아니에요. 네, 맞아요. 네. 네. 그런 게 다 시대의 변화고 주가로 반영되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취직하고 싶어 정말 가고 싶어하는 회사거나 네. 여러분들 자녀나 동생들 아 여기 취직했으면 내가 진짜 한턱 낼 텐데 이런 회사 그 왜 좋으냐면 그런 회사가 좋은 인력 자원을 뽑을 수 있는 회사고 야, 기업은 네네. 누구에 의해서 발전해요? 사람에 의해서 발전하죠. 그렇죠. 네, 그런 겁니다. 우문현답이네요. 저는 네. 그러면은 3프로TV는 상장 안 하나요? 제 아들은 여기에 취직시키고 싶어요. 아 3프로TV 그 우리 저 전쌤이 아들이 취직시킬 때까지 3프로TV를 계속 하겠습니다. 하실래요? 제 아들 여기에서 몇 살? 좀 5살이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 한 20년 네, 해야 되네. 20년만 버텨주시면 알았어. 20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자 다음 소식은 좀 해외로 좀 눈을 돌려볼까요? 예. 예. 그 어제 이제 채권 얘기했었는데 네. 국채 관련 소식이네요. 네. 네. 어떤 이야기예요? 예, 어제도 우리 저기 그 채권 애널리스트 오셔서 네. 예, 금리가 좀 뜰 것 같습니다. 그랬죠. 예, 근데 어느 정도 뜰 것 같냐고 제가 구체적으로 막 집요하게 물어봤어요. 그만큼 네. 미국 국채 수익률이 중요한데 어제 나오신 분은 한 1.5% 어간까지는 오를 수 있지 않을까? 국채 10년물 기준으로 왜? 그러면서 0.9% 중반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제요. 네. 예, 우리 새벽으로 새벽이 우리 시간으로 새벽이죠. 미국 시장에서 드디어 미국 장기채 대표 금리인 10년짜리 금리가 1%대를 돌파했어요. 네. 어제 그러셨잖아요. 이런 네. 채권은 1% 넘으면 이율 높은 거다. 네, 예. 네. 그래서 작년 3월 이후에 처음으로 1%가 와.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예, 예를 들면 뭐 국채 10년물 수익률이 7.8BP 1BP가요. 네. 베이시스 포인트의 약자인데 0.01%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아, 1BP 올랐어. 그러면 야 0.98에서 0.99가 된 거지. 그렇죠. 네, 그런 예. 식으로 이제 오르는데 채권에 그 우리 거래할 때 수익률의 단위예요. 그러니까 네. 주식은 뭐 돈으로인데 여긴 수익률로 이제 거래가 되니까 1.035의 거래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오른 거고요. 네, 네. 그래서 장중에 10년물은 1.052까지도 오르면서 굉장히 수익률이 가파르게 올랐는데 네. 수익률이 가파르게 올랐다는 건 채권의 가격은 가파르게 빠졌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주목하셔야 될 게 그러면 단기물, 단기 채권 이걸 이제 대표적으로 2년물을 꼽는데 네. 2년물과 이 10년물의 수익률 격차가 91BP 이상 벌어졌다. 그러니까 0.9 이상 예. 네, 벌어졌다는 건데 통상 이런 걸 우리가 채권 시장에 정배열돼 있다. 그러니까 이 수익률 스프레드란 얘기 어제 했잖아요. 그러니까 단기물과 장기물의 차이가 계속 이렇게 벌어지는 걸 우리가 정배열된다라고 얘기하고 만약에 이게 수익률 격차가 이렇게 줄어들면 역배열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네네. 그래서 수익률이 장기물이 더 낮아지거나 단기물이 더 높아지는 상태도 있을 수 있는데 장단기 금리 역전이 되면 우리가 통상 리세션, 경기 침체가 온다. 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예, 예. 이게 조금 정배열되면서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아, 경기가 이제 회복되겠네. 이렇게 회복된다. 느낀다는 예. 거죠. 경기가 회복될수록 어떤 입장이 있을까요? 예. 장기 자금을 조달하고 싶은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예. 그리고 장기 조달이 많아지면 여기에 대한 이자는 올라가겠죠. 그 이해가 되시죠? 네, 네, 이해 됐어요.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건데 왜 그러면 미 국채 금리가 이렇게 앙등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냐 어제 블루웨이브 됐잖아요. 그렇죠. 그죠? 예. 블루웨이브 조지아주 상원 선거에서 두 명이 다 민주당이 되면 부통령이 캐스팅 보트를 해서 상원에서 네. 이제 민주당이 장악을 하는 효과가 있는데 상원이 뭐 어떤 걸 하냐면 재정을 최종적으로 승인하는 권한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이든은 당연히 확장적인 돈을 많이 풀어서 미국 경기를 살리려는 노력을 한단 말이죠. 네. 큰 정부를 지향하는 게 민주당 정부니까. 네. 그런데 그걸 상원에서 공화당이 억제해 줄 거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게 블루웨이브가 되니까 와, 이건 재정 엄청 쓰겠네. 돈 많이 풀겠네. 네. 그럼 어떻게 돼요? 채권금리 올라가겠죠. 네, 네. 네, 그래서 그게 이제 반영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주식시장에 이게 악재냐 호재냐는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그래요. 네, 어느 정도가 왜냐하면 재정을 더 많이 푼다니까 네. 돈이 많아진다는 건 주시장에도 주시장을 올리는 효과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수익률이 채권 금리가
갑자기 막 올라가는 건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2018년 초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네. 그게 그 대신 완만하게 제한적인 수준에서 올라가는 건 주식시장에 결코 나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아. 어제처럼 급등하는 모습이 막 나오면 채권에 채권 투자 쪽으로 어쩌면 돈이 좀 몰릴 수도 있고 그래서 주식시장에 빈자리가 생길 가능성이 있거든요. 아.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좋은 재료가 아닐 수 있는 네, 그런 네. 상황인데 어쨌든 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올해 내내 주식시장의 관전 포인트는 미 국채 수익률이 과연 범위 내에서 모더레이트하게 완만하게 움직일 거냐 아니면 범위를 넘어서는 상황에서 굉장히 레디컬하게 이 급등락을 하는 상황으로 갈 거냐 이게 여러분 가장 중요한 주식시장의 상승세의 추세를 유지할 거냐 이탈할 거냐 네. 이 관건이 될 거다 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올해 상반기에는 이 채권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께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이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까지 이제 채권 얘기 들으니까 훨씬 이해가 잘 되고 그러니까 결국에 돈이라는 건 좀 안정적이면서 예. 좀 수익을 기대하기 쉬운 곳으로 좀 몰린다라고 네. 봐야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주식시장에 있던 돈들을 빼가지고 이제 국채를 사들인다. 네. 뭐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죠. 예예. 예. 자, 그러면 마지막 소식은 네 이거는 뭐예요? 갑자기 20% 조정? 예. 이게 그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금융회사 그러면 우리 그 전 세미는 어디가 기억이 나요? 미국에서 미국의 가장 큰 금융회사. 잘 모르겠는데. 아, 좀 솔직하다. 뭐예요? 아니, 미국에 뭐 시티은행도 있고, 그래 골드만삭스도 있고, 네. 증권회사 중에 가장 큰 거가 이제 어디입니까? 그 골드만삭스고,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고, 그리고 이제 스탠리. 은행은 뭐 시티은행, 뭐 JP 모건 이런 데들이 가장 큰 금융회사고, 그 다음에요 자산운용사로서 가장 큰데 여기는 블랙스톤입니다. 저기 뭡니까 저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아, 이럴 때 도와드려야 돼요. 어쨌든 제가. 사모펀드 회사로서 가장 큰 데가 이제 블랙스톤이에요. 블랙스톤. 예, 블랙스톤인데. 네. 근데 이 블랙스톤, 블랙스톤이라는 회사는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모펀드라는 회사는 굉장히 그 전략적인 투자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네. 이 블랙스톤이라는 회사에 그 부회장이 있는데 바이런 빈이라는 분이 있어요. 근데 굉장히 그 업계에 고참입니다. 1965년도에 이 그 증권업계에 들어와서 네. 굉장히 많은 경험을 한 분인데 이분이 1986년도에 모건 스탠리라는 데서 투석 투자 전략가를 자산운용 블랙락입니다. 이건 이제 블랙스톤 이건 이제 사모펀드 회사고 네. 역시 우리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진짜 대단하시네요. 쫙 올라오네요. 김프로 그걸 헷갈리나 블랙락이잖아. 그것도 잠깐 그거 헷갈렸다고 또 저를 아니 얼마 고마워 묵묵부담하면 내가 얼마 당황했어. 아, 그건 맞아요. 이 블랙스톤의 이 그 부회장 중에 부회장이 바이런 빈이라는 분이 있는데 네. 이분이 1986년도 모건 스탠리의 수석 투자 전략가를 할 때부터 매년 초에 올해 10가지 서프라이즈라는 글을 써왔어요. 아, 올해 초에. 이런 일이 벌어질 거다 놀라지 네, 마라. 그런데 네, 네. 네. 이게 계속 맞았어요. 뭐 틀릴 것도 있지만 되게 의미가 있는.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걸 내자마자 월가의 모든 트레이더들, 모든 펀드 매니저들이 야 이번에 바이런 뭐라 그랬어? 이 정도에. 와. 그래서 이제 이걸 네. 이제 며칠 전에 한국경제신문의 김현석 기자가 이걸 이제 올렸더라고요. 근데 그날 내가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네. 깜빡했어요. 그래서 너무 흥미롭네요. 재밌는 거라서 네. 한번 알려드리면 그 열 가지를 제가 그냥 시간 관계상 스피디하게 네.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의 TV 네트워크를 출범시키고 2024년 대선 캠페인을 시작한다. 네. 재밌네요. 벌써부터. 벌써부터 아이고, 재선, 시작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트럼프 지지하는 사람들이 국회의사당에 이제 침입을 했는데 TV 나왔어요. 네. 그 트럼프 대통령이 고홈 여러분 다 아는데 예. 그리고 이건 완전 부정선거고 내가 앞으로 할 테니까 일단 집으로 돌아가라. 네. 평화롭게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굉장히 감정을 섞어서 얘기하는 제가 CNN 좀 전에 들어봤잖아요. 그죠? 네, 그거 보시더라고요. 그게 TV에 나온 거예요. 그게. 근데 저도 사실 작년 말에 트럼프 대통령은 방송을 하게 될 거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타고난 방송인이에요. 네. 제가 볼 때는 부동산 개발 업자를 하다가 사실 방송으로
예, 전국의 지명도를 얻겠죠. 그랬죠. 얻었죠. 예. You're fired. You're fired. 예, 예. 이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바이런 부회장도 이 얘기를 하면서 그 주요 프로그램은 어떤 내용이냐. 매주 주정부 수반, 그러니까 주지사, 자기가 잘 친한 주지사들이 있겠죠. 주지사들과 또 CEO들과 이런 사람들을 할고 어쩌면 푸틴 대통령 같은 사람들도 인터뷰할 거다. 같이 얘기하는 거죠. 네네. 그래서 내가 사실은 이 바이든 대통령보다 더 큰 지도자야. 이런 걸 보이는 일을 할 거다. 그리고 크네요. 인기를 끌 거다. 그러니까 본인 홍보로 다 활용을 하는 거네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예상과는 달리 중국과 건설적 외교 및 무역 관계를 회복할 거다. 제 생각하고 거의 이거는 비슷하네요. 며칠 전에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린 예상해 거잖아요. 주셨잖아요. 예. 그리고 중국 A주, 중국 그 주식들이죠. 중국 A주는 이머징 증시를 더 높게 이끈다. 중국 주식이 올라갈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네. 제 생각하고 좀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 백신이 5개에서 10개에 이르는 그 백신 개발에 성공하고 치료법이 치료제가 나와서 2021년 메모리얼 데이. 예, 메모리얼 데이가 현충일이죠, 미국에. 5월 31일인데 여기까지는 미국의 경제가 정상으로 회복한다. 네. 아, 백신이 일반화 된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비행기를 타거나 극장 스포츠 이벤트 등에 참여하기 전에 백신 접종했다는 증명서를 보여줘야 될 거다. 네. 예, 그리고 도쿄 올림픽도 7월 달에 관중 있게 열릴 것이다. 아, 그래요? 경기 회복된다는 얘기죠. 이번 얘기는. 그다음에 반독점 이슈. 이거는 일부 수위를 완화시켜서 진행을 하지만 시장에 영향을 주진 못한다. 왜? 네. 소비자가 기술 기업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로부터 실제 혜택을 누리기 때문에 명분상 미국의 법무부나 뭐 거래위원회 이런 데서 여기를 무턱대고 때리지 못할 것이다. 네. 그래서 너무 걱정할 필요 없고 유럽에서도 뭐 일정 부분 이들 기업을 제약하는 조치들이 나오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반적으로 흔들릴 만큼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네. 그다음에 억눌린 수요가 폭발하면서 경제 성장 모멘텀을 갖는다. 그래서 호텔 뭐 항공사 이런 거 크게 오를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재정 및 통화 정책이 역사적인 완화적인 상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블루웨이브가 된다. 이 사람은 벌써 블루웨이브가 될 줄 알았나 봐. 예, 그래서 재정 많이 풀리고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고 인플레이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물가, 네. 금리 어떻게 될 거냐. 완만하게 상승하기 때문에 금, 가상화폐 같은 것들이 1년 내내 많이 오른다. 그러나 완만하게 오른다는 얘기를 했죠. 그리고 에너지 회사들이 장기 성장에 대한 예상치를 지금 낮추고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 유가가 많이 오를 거다. WTI 기준으로 배럴당 65달러로 상승한다. 그러면 당연히 정유주 올라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에너지 주식은 2021년에 최고의 성과를 거두게 될 거다. 그래요. 예. 아니, 워낙 떨어져 있었잖아요. 예, 많이 떨어졌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유가 올라봐야 50달러야. 그런데 예. 지금 65달러 연초부터 많이 오르죠. 예. 휘발유 넘어오셨죠? 올라가고 있어요. 많이 올랐어요. 그다음에 뉴욕 증시는 오름세를 계속한다. 기술주나 바이오주 이런 것들이 주시장에 계속 오르긴 하는데 여기에는 위험이 있다. 다만 어떤 얘기냐면 주도주들이 조금 조정을 받으면서 전체적으로 상반기에 한 20% 정도 하락 조정을 받는다. 네. 20%면 엄청 많이 빠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나 S&P 지수는 연말이면 4,500포인트 수준에서 오른다. 지금보다도 훨씬 더 많이 올라 있을 거다. 그래서 상반기에 조정이 어쩌면 투자의 기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대형 기술주들은 수익률이 다른 회사들에 비해서 아까 말씀드린 에너지라든지 이런 회사들에 비해서 수익률이 뒤처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제가 뭐 제 얘기입니다만 성동격소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대충 그 맥락하고 비슷하네요. 소란스러운 데보다는 좀 조용한데 그런 데 투자하자 이런 얘기인데 경제가 성장하면서 미 국채 10년물 수익률은 많이 오른다고 했네요. 2%까지 오를 수 있다. 그렇지만 한꺼번에 막 오르는 게 아니라 스테디하게 올라간다. 이런 그건 좋다고 하시죠. 예, 예, 예.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달러가 지금 약세라서 우리 이머징 시장, 우리 같은 신흥국 시장들이 좋은 건데 달러 약세는 뭐예요? 달러가 약해지면 미국의 돈이 미국에 있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올 거 아니에요? 근데 네. 달러 약세 추세가 바뀐다. 오히려 달러가 어느 순간부터 강세로 가는데 그게 백신이 미국에서 가장
빨리 접종이 되고 그러면 미국 경기가 더 빨리 회복되는 가능성이 보여지면 달러가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좋은 뉴스기도 하고 또 어쩌면 우리 시장에 대한 것들을 한 번쯤 여러분 생각해 보실 만한 의미인 네. 거죠. 그 외에 뭐 한 세 가지가 더 있는데 10개 외에 여기는 안 들어갔지만 세 가지 보너스를 드리면 사이버 공격 같은 것들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줄 거다. 해킹 이런 해킹. 거 있잖아요. 네, 그리고 테슬라가 글로벌 자동차 제조업체들 현금과 주식을 통해서 인수할 거다. 아, 사들이는군요. 네, 네. 테슬라가 지금은 다 어떻게 보면 일종의 아웃소싱 같은 거 하고 있는 건데 네. 어, 그럼 내가 살게. 혹시 뭐 야 포드 너 내가 사버릴까? 네. 지금 시가총액이 훨씬 비싸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아 그러지 말고 쌍차 사면 안 될까? 쌍차? 쌍용차? 쌍용차. 어렵다는데? 네? 어, 인도 마인드라가 좀 팔았으면 좋겠네. 아, 머스크, 일론 머스크 쌍차 괜찮아. 쌍차 한번 네. 생각해봐. 그렇게 제가 뭐 이메일 한번 칠까요? 이메일 한번 해보세요. 네. 그런 소문도 있었어요 사실. 그다음에 북한 얘기도 하나 있네요. 네. 로스앤젤레스에 도달할 수 있는 최신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겠다고 위협한다. 아, 그래요? 발사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네네.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재미있는 얘기일 수도 있고 근데 네. 조목조목 제가 열 가지를 읽다 보니까 네. 저희 생각하고도 굉장히 많이 부합되는 면도 있고 역시 이 고참이거든요. 엄청 고참이네요. 네. 65년도인가요? 거기에 65년도에 입문했다니까 아마 월가에도 최왕고참이니까 그러네. 이런 분들의 얘기는 예. 한번 프린트아웃에서 붙여놓으시고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예. 것 같습니다. 뭐 거의 노스트라다무급으로 지금 예언을 하고 계신데 근거들이 좀 궁금하긴 하네요. 좀 자세히 좀 읽어보고 싶다는 마음인데 오늘 밤에 예. 한국경제신문의 김현석 기자가 글로벌 라이브 시간에 오거든요. 네네. 그때 좀 자세히 들어봤으면 좋겠네요. 그러네요. 예. 재밌어요. 예. 네. 근데 이제 저는 하나 동의 못하겠는 게 이제 올림픽이 열린다라는 거 그게 가능할지 한번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반중 들이라고 했지 뭐 만석을 채운다고 안 했죠. 아 그래요? 네? 또 빠져나갈 구멍은 있네. 10명 딱 총리. 자 뉴스 3. 오늘 굉장히 흥미롭고 또 네. 재밌는 소식들 전해주셨고요. 네. 자 이제 광고 듣고 나서 이항영 대표 만나보죠. 네.